살아오는 동안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신행상담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선물합니다. 힘겹고 지친 삶을 즐거운 소풍으로 바꿔드릴 BTN 즉문즉설.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한 당신, BTN 즉문즉설이 응원합니다. 생활법문의 달인, 자상한 인생 멘토, 월도 스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 스님과 함께 서두르지 말고 소풍 가듯 가볍게 지금 행복을 누려보세요.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의 시간, 치유의 시간, 환희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뜻한 마음으로 소풍 가득 가볍게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차곡차곡 쌓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행복 멘토, 인생 멘토 월도 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어요. 스님 모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슬슬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이냐고요? 바로 결혼 시즌이요. 주변에 청첩장 많이 날아오시죠? 네. 네. 사실 뭐 사회적으로 결혼 출산율 떨어지고 있다는데, 비록 지갑은 좀 가벼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 소식 참 반갑지 않나 합니다. 스님, 새 출발을 하는 많은 커플들에게 먼저 귀한 덕담 한 말씀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자체가 과거에는 필수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선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홀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과연 답일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혼자 가는 길,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는 게 좋고, 그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는 게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자체는 평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롭게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도반을 구하는 부분이 바로 결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난 나 하나도 버티기가 힘들겠는데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겠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와서 한 생을 살고 가는데, 남는 삶을 살고 갈 거냐 아니면 손해보는 삶을 살고 갈 거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나 하나가 편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남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복을 짓고 갈 거냐 업을 짓고 갈 거냐.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부모에게 분명히 빚을 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빚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갚아야 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갚잖아요. 네. 어떻게 갚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거나 조금 항변을 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 같은 새끼 나서 길러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희생을 나도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상을 살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길렀고 부부지간의 화합을 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이어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더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렇게 기피한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좀 편할 수 있겠으나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자체는 결코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거로 국가를 위해서거나 사회를 위해서거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 인연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된 답을 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옛날에 그 제가 이대중 정스님 모시고 있을 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위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출가를 하는 스님들은 홀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결혼해서 가정생활 이루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소원을 다 이루고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꼭 스님은 혼자 사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한 스님들은 수행을 본질로 지혜를 얻고 일체 중생의 삶을 걱정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일체 중생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스님이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내 자녀를 기르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서 공덕을 남겨 세상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가를 해서 사는 건 독신으로 사는 게 당연하고 세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독신으로 살면 안 되고 결혼을 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네. 오죽 선남 선녀 여러분 어쨌든 행복한 가정 많이 이루시고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할게요.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코너죠. 불자라면 꼭 알아둬야 될 불교 예절이나 불교 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자 상식 Q&A 이 먹고. 자, 이 시간은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분들 가운데 직접 질문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와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느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앞에 계신 보살님 직접 질문해 주세요.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특징 중 하나가 호국 불교인데 그 특징과 호국 불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호국 불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국가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국가가 없는 종교는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단위를 우선시하고 국가가 편안했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신행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우리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보호되어지고 왕권이 잘 보호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사의 침해를 받는다는 걸 했을 때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고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그 왕권이 잘 보호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소위 노력해왔던 부분이 바로 호국불교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라든가 고려시대 같은 부분도 완전히 호국불교였었죠. 그래서 원효대사 같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부분이 호국불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또 원광법사의 뭐 세속 오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바로 그 화랑도 정신이라는 자체도 호국불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민중에게 설득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던 부분들도 바로 그 호국불교의 근간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호국불교의 근간이고 또 그 고려 같은 부분도 보면 그 몽고 침입에 의해서 그 완전히 나라가 막 그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을 때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정신으로 부처님이 가피로 국가가 보호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심을 일깨웠던 것이 바로 호국불교였던 근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숭유 억불 정책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조선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임진왜란을 통해서 외세가 그 침입을 해오고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일관했던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승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임진왜란에 서산대사라든가 사망대사 같으신 분들이 승병을 통해가지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많이 희생했던 모습들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다. 네. 그리고 흔히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의 목숨을 죽여야만 되는 부분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 부처님의 계율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의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호하지 않고 무조건 희생하는 부분을 불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호되어졌을 때 부처님도 오실 수 있고 신행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실천했던 것이 호국불교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우리 그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상월 온각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시면서 3대 지표를 말씀하시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말씀하셨어요. 네. 애국불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호국불교와 통하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어떤 그런 행위에 그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 행위를 우리가 애국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호국불교와는 네. 또 다른 겁니다. 네. 애국불교라는 자체는 적극적인 부분이 국가의 행위에 그 뭔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3대 지표의 일환으로서 첫째의 덕목이 뭐냐면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우리가 지금 그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가장 큰 숙제는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통일이 바로 우리 그 평화적인 남북통일.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 국토 통일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둘째가 뭐냐면 대통령 정운 대통령. 대통령이 바로 그 정치적인 운을 잘 발휘를 해서 국가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국가의 전망에 달려있는 행위기에 대통령 정운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순풍조 국토입니다. 이 어떤 그 삶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적당하게 비가 오고 적당하게 눈이 오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야만 백성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순풍족의 국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같은 부분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 행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군경장병 부문장구 국가를 보호하고 질서가 잡혀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아주 그 장구한 어떤 그런 운을 갖춰서 건강해지고 잘 존립했을 때 우리 삶이 편해질 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3대 지표를 중심으로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바로 과거에 그 호국불교와 애국불교를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불교 예절이나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불자상식 Q&A 이 먹고 오늘은 호국불교에 대한 귀한 말씀 잘 새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녹화 중에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함께하죠. 우리 함께 희망 나누기. BTN과 3,000분이 넘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즉문즉설 SNS 밴드를 통해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함께 희망 나누기 그럼 질문글 만나보죠. 김진아 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월두스님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인 워킹맘입니다. 회사 생활에 집안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나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친정 엄마 때문에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만 가면 엄마의 일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큰아이가 밥을 안 먹고 속을 썩여서 따라다니며 먹였고 그 사이에 작은아이는 밥을 쏟았고 아이들의 극성마저 빨래를 몇 번이나 돌렸고 등등등 늘 비슷비슷한 레퍼토리인데도 제가 현관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으십니다. 아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한 번은요 힘들면 사람 쓰겠다고 해도 그건 또 말리십니다. 힘들어서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 손은 못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를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힘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루 종일 나만 기다린 것도 알지만 매일같이 엄마의 레퍼토리가 반복되니 저도 덩달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좋을 리 없겠죠.
사실 불편해하는 남편 눈치까지 보게 됩니다. 스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연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참 친정어머니께 딸은 불효자죠. 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누릴 법도 한데 요즘 워킹맘 분들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 손으로 내 손자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지만 내 몸 부서져라 이렇게 희생하시는 어머님들도 무척 많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스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대단히 행복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친정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행복한 거고 또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건강함이 엄마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도 퍽 다행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그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히려 그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맡기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머니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자체가 어머니가 힘은 물론 드시겠죠. 근데 그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던 딸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누구에겐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네. 한번 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누구에겐가 정상적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면 그렇게 애로우니까 애롭다고 말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따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엄마는 과거에 나 키웠을 때 엄마하고 똑같은 엄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 그냥 당연히 했던 분, 근데 저렇게 정상적으로 나한테 주기만 하셨던 분이 어느 날은 내 자식들 기르는 부분에 있어갖고 왜 저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나. 힘들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힘든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나. 오히려 엄마를 지금 원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엄마 입장 한번 대보세요. 본인 딸 키우느냐고도 평생 희생을 했는데 이제 손자들까지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딸의 경제성이라든가 경제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더 들어주고 싶고 더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에 뭐 그 바깥 일손을 쓴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딸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만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 가슴이 녹을 정도로 그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다.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이 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따님들은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만큼 힘겨운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네. 부분의 결과가 이런 표현으로 다가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상적으로 뭐 워킹맘으로서 8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직 젊은 그 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번쩍번쩍 안을 수도 있고 아이들 치닥거리 하는데 별 힘이 안 드는 부분이지만 엄마의 나는 나이는 분명히 60, 70이 넘었을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눈도 침침하죠. 과거에는 그 아이를 한번 끌어올리는 부분인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었던 부분인데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죠. 무릎을 꿇고 소위 방을 한번 닦아도 그 과거에는 전혀 통증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통증이 오는 부분이 고통이 오죠. 그 아이들이 그 커갈수록 무게는 점점 더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손길은 더 많이 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좀 헤아리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딸이 먼저 좀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퇴근하자마자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고 리액션하고 오히려 엄마 그 허리도 좀 그 쳐드리고 소위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지 않아도 뻔해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이야기라면 엄마는 딸에게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를 다 알아줬던 딸이 더 고마울 텐데 네. 아마 딸의 입장에서는 너무 코에 단내나게 내가 한 일도 바빠 죽겠고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까지 엄마의 잔소리까지 듣는 것 자체가 원망으로 일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행복한 분들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단지 그 방법론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혼자 그 두 아이를 케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진정성 있게 힘든 걸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여행도 한번 보내드리고 네. 또 기회가 있다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그때 뭔가 엄마의 덕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잖아요.
정말 그 천냥빚 갚는 마음으로 표현은 자꾸 해야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섭섭해질 수 있잖아요. 네. 내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친정엄마는 특별한 친정엄마예요. 세상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통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위도 뭐 소위 그 미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위도 역시 입장 바꿔서 그 친정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가끔 여행도 보내드리고 가끔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정 갈 데가 없으면 구인사라도 좀 갔다 오라 그러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든지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로운 부분의 결과를 돌출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오진준 님께서는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친정엄마가 60대이신데 몇 달 전 암 판정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는데 본인은 더 의연하게 자식들 위로해 주세요. 저희 엄마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이 시련 잘 극복해 내시라고 스님 응원의 말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역시 스님 건강만한 것이 없겠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는요. 건강보다 좋은 거 없어요. 뭐 그 추위 더위 타지 않고 아무데나 누워도 잠 잘 자면 행복한 거고요. 그 맛없는 거 맛있는 거 가리지 않고 집어넣으면 다 소화 잘 되면 행복한 거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리 안 아프게 쫓아다닐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고요. 그냥 평범한 듯 내가 특별히 그 중병 안 들고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고 평범한 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지만 일상적인 부분으로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 행복이고 진정한 불자였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역시 비슷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순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월두스님 방송 즐겨보는 서울에 사는 불자입니다. 마음 갑갑함이 있어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5년째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급성 암 판정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몇 달 만에 병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지금은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넣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전 그저 간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홀로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꼭 간병인이 옆에 있어야 해서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썼지만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정말 감당이 안 되더군요. 거의 몇 년간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남편이 병원에 누워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도 상황이지만 요즘은 제 마음까지 지쳐가고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한스러운 제 이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 주셨네요, 스님. 참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겹쳐서 오잖아요. 네.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오면 그걸 불행이라고 안 느끼는데 꼭 보면은 그 적은 부분이 하나 겹치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와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고통이 오는데 이분도 역시 그런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도 해도 안 됐을 땐 전생이 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분도 역시 이제 그런 지루함, 너무나 큰 긴 터널을 이렇게 그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암흑만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전생의 잘못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덮어서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을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형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들이 보면 나하고 직접적인 인과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삶을 위해서 두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진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힘은 들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버텨줄 수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는 어떤 다행론 같은 부분의 생각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갑갑하고 힘들었을 때 그냥 막연히 그걸 그냥 견디려고 애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마음으로라도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그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가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우리가 소위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절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끝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결과가 아닌 그래도 뭔가 보람되어진 부분이 결과가 올 거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 남편이 정말 하루빨리 좀 쾌차를 해서 이분이 그 희생이 그냥 헛되지 않고 뭔가 그래도 희망으로 일관할 수 있는 부분이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소위 보살도라고 얘기하지만 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도 진정한 보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속히 쾌차하시고 또한 그 하시는 일도 좀 잘 돼서 원만한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직문직설 SNS 밴드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정섭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스님, 저는 인생을 숨가쁘게 달려온 50대 초반 가장입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죠. 30대엔 30km, 40대, 50대에는 시속 50km로 말이죠. 요즘은 문득 하루가 도대체 어찌 지나가고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나온 삶이 하룻밤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이제껏 살면서 뭘 이루었나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40대, 50대 가장들이 이런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저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큰 공허함과 허탈감마저 듭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그 증상일까요? 스님, 이렇게 가장들이 느끼는 허무함과 허탈감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스님의 귀한 말씀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하셨네요. 여자든 남자든 갱년기가 있나 봐요, 스님. 갱년기 있겠죠. 그 듣기로는 이제 그 남자들이 갱년기라는 자체는 아주 서서히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눈에 띄니까 갱년기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 부분이 속도가 완만하게 시작이 돼서 갱년기라고 하는 부분을 탁 그 어느 순간에 느끼는 부분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부분이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역시 이제 이분 40, 50대가 느끼는 부분들이 보면 세상이 그래도 뭔가 좀 잘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뭔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 경우수라고 그러면 그걸 무감각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일은 힘들어지고 그 육신은 점점 쇠퇴해지고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삶이 힘겹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이분에게 극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결과지향적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과정 중심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그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추억이 많은 분들은 갈등 봉합이 빨리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목적형으로 가다 보면 과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나눌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돌아서면 남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치달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자체는 목적지에 가봐도 또 그래요. 네. 내 이름은 날까 하고 가지만 거기 가보면 맨날 그 자리지 뭐 산꼭대기 올라가 보면 내려가는 길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큰 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네. 가지만 한순간 보고 난다면 다 봤네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이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부분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순간순간에 그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지혜로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얼마였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주변도 살피고 아내도 살피고 가족도 살피고 그래서 오늘 나눌 수 있는 일이면 오늘 나누되 그 부분 자체를 너무 내일로 내일로 밀어가다 보면 100년을 살고 나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하루도 산 것 같지 않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하루를 보람되어지게 하루하루를 그날 느낄 건 느끼고 살면 100년 살고 탁 지나가 보면 100년이 파로나무처럼 착 보인다는 거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100년을 살 것처럼 팍 그 목적지 약정으로 가면 과정은 없고 목적지에 가보면 뒤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절벽일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쪼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외로움, 뭐 소위 그 허탈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앞으로 더 할 건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온 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부모를 찾아볼 일이면 찾아보고 친구를 찾아볼 일이면 찾아보고 이웃을 만날 일이면 만나고 소위 동료를 만날 일이면 만나서 함께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을 갖고 가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자체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된대요. 네. 외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면요. 행복 다 베린대요. 그래서 대개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난 외로워. 행복한 너희들이 나를 보듬어줘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걔들하고 안 놀아줘요.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 내 외로움은 저절로 없어진대더라. 그래서 내 손을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지듯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순간에 더 외로운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존재감 있게 살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보살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BTN 불교TV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씨앗이죠. 백만방송 포교사, 포교신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BTN 붓다베를 통해 바람직한 신행생활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붓다베 가족이 아니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 전화 열어두고요. 방송 보시면서 귀한 법보시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RS 방송포교 후원전화는요.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이고요. 저희 증문즉설 방송 중에 후원전화 걸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먹어도 안전할 만큼 천연으로 만든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드리고요. 녹차 씨와 오일로 만든 천연 스크럽제 마음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이번 순서는요. 3살 아이부터 80의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고민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뭐 성별, 계층별, 위치별,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직접 음성 사연이나 영상 메시지로 보내주신 사연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했나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녀입니다. 지금의 직장을 다닌 지는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월급도 괜찮고 밥도 주고 근무 환경도 괜찮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하기가 싫고 짜증도 나고 회사 모니터만 보면 숨이 막혀옵니다. 머리로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사실 남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공도 안 맞고 상사도 부하 직원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고 일도 많은 직장이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30년 세상을 살면서 느낀 건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네요. 회사가 탄탄해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 마음을 붙이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고민 오늘은 10개월 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드신 분 같은데요, 스님.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부분은 30대에 그래도 직장을 잡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직장이 좋고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본인은 가서 살아보니까 전공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일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뿐더러 어떤 그런 인간적 관계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든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픈 게 진짜 아픈 거거든요. 육신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입에 맞는 떡은 없어요. 여기 가면 여기가 불편하고 저기 가면 저기 불편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저는 조금 더 참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좀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전공이 안 맞으면 남보다 더 공부를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봄볕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거기에 그 아주 그 초록빛 그 잔디밭이 있으면 야, 그 캠퍼스의 잔디밭에 나가서 한번 그 놀아보려고 잔디밭에 그 찾아다녀보면은 소똥이 있어서 못 앉고 개똥이 있어서 못 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봤을 땐 정말 아름다운 잔디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찾아다녀도 딱 맞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고 마음 아픈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럴 때 차라리 어느 정도가 되면 좀 휴가라도 내서 여행도 가보고 또 다른 곳에 한번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또 정 안 되면 산사에 가서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있게 이 세상의 삶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고통의 바다에 부침하는 부분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즐거움은 잠깐이고 괴로움은 길잖아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 속에서 내가 또 다른 곳을 찾아나서고 찾아나서는 부분, 물론 내 옷에 맞는 옷이 진짜 옷이듯이 그걸 찾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려줄 수 있는 공간은 별로 많지가 않다. A가 좋으면 B가 문제고 B가 문제면 A가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 있지다. 그런 거로 그걸 비켜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응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정신적 부분이 영양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찰도 좋고 또한 그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강의도 좋고 때로는 여행도 좋고 산책도 좋으니만큼 좀 더 서두르고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찾는 게 우선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번 순서는요, 직문직설의 백미죠. 바로 스님께 미니법문 청해보는 붓다로 가는 길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가르침과 여운,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큰 박수로 스님께 법문 청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못했고 또 똑똑하지도 않고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보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틈만 나면 남의 얼굴 갖고 시비하고 또 옷을 그렇게 잘 입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평가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지가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닌데 꼭 누가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원숭이가 거울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 거울로 보니까 지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 원숭이는 지 얼굴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지 얼굴을 쳐다보고 참 보니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곰한테 곰영감님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것도 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곰이 쳐다보니까 그 거울에 나타난 것은 못생긴 그가 그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네 모습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팔팔 뛰면서 네.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게 어떻게 날 수 있냐고 팔팔 뛰더래요. 그러니까 그 곰이 하는 얘기가 그게 딴 게 아니고 너다. 너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모른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안이비설신인 육군이 바깥 경계를 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순간도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중생이 아닐 수가 그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로 오신 것이요. 바깥 경계에 끄들려 너 아닌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지만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를 객관해서 너를 봐라.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이켜 나를 관조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화장이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눈이 적어 보면 크게 그리면 되는 거고 코가 낮아 보면 높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보고 바깥 경계만 흐들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가르쳤으며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가르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지 몸에 그 묻은 똥은 못 보고 남의 눈에 묻은 겨만 보고 시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자들이 오직 남의 경계에 끄들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경계를 잘 관조해 보고 나를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모쪼록 나를 관조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스님의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 깨달음 얻으셨습니까? 네. 지혜 많이 쌓아두셨죠? 네. 네, 진정한 행복 어디서 찾으십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면요. 직문직설 본방사수 하시고 직문직설 SNS 밴드에 놀러 오십시오.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행복 분명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월드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 다들 아시죠? 우리 부서 부장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을 대할 때는 점수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안이 괜찮거나 뭔가 본인에게 이득될 것이 있다면 그 부하 직원은 무조건 통과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부하 직원은요. 이 부장님에게 그냥 머슴이죠, 머슴. 내 일을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다 보면 그가 나한테 잔소리 할 수 있는 부분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고소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본인이 즐겁게 생활하는 게 그 소위 돌려주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가 뭐라고 한들 당신이 인상 쓰기 전에 난 완벽하게 해내면 그를 그한 나를 지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적할 일이 없어요.